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9월의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내일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증시 전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박스피 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주간장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상황까지 보면 유독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 때문에 뭐 10% 전후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주요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는 뭐 바이두라든가 뭐 이런 쪽에 중국 회사들, 그 다음에 유통 관련 회사들 굉장히 좀 많이 뭐 두 자릿수 이상 오른 데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본 증시도 지난주에 꽤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한국 증시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논란이라든가 밸류업 지수였던 실망감을 등등등 좀 뭔가 좀 내세웠던 그런 재료들이 호재보다는 악재를 형용하는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금투세에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소가 돼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일정도 살펴보면은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연준 의장 발언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중요한 지표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한 걸 보면 1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일이죠. 우리 시간은 이제 2일이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PMI 나오고 노동부 구의지집 보고서 졸트라고 보통 하죠. 이거 나오죠. 2일 날은 ADP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3일 날에는 주간 신규 실업당 처음 건수 나오고 이날 ISM 서비스업 PMI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날인 4일 날 이제 9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고용과 제조 관련 주요 지표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이 고용 보고서, 8월 고용 보고서죠. 이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폭, 즉 25BP냐 50BP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 본다면 이번 9월부터 나오는 고용 보고서는 이제 미국의 이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냐 경착륙할 것이냐 쪽에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봐야 될 게 이 서비스 PMI인데 제조 PMI는 지금 뭐 내리막길을 걷고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이 서비스 PMI가 계속 50대 중반 그러니까 호황 이상을 가리키고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미국의 경제는 서비스적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55.4였고 이번 달에도 55.4로 일단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던 게 이제 우하향으로 가는 일단 변곡점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번 달에 이번 3일 날 발표될 ISM 서비스 PMI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선이 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판단 그리고 이제 연준을 중심으로 재무부의 막 바이백 같은 비를 비롯한 연준이나 미 재무부의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맞물려서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예, 두 번째 얘기는 배당주 얘기인데요. 보통 배당주 사실은 지금쯤 되면 이제 배당 뭐 관련된 분들 좀 서두르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9월 달 뭐부터 이제 보통 시작을 하시니까 배당주의 계절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좀 일찍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예년과 비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배당주를 좀 일찍 좀 편입을 하자, 일찍 담자, 이제 이런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서학개미들 중심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먼저 좀 보실까요? 9월달 서학개미 상위 순매수 종목들을 좀 보니까요. 1위가 슈왑이라고 해서 미국의 배당주 ETF. 이건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미국의 ETF, 배당 중심의 ETF 상품이죠. 7,241억 달러, 우리 돈 거의 1,000억 원을 9월달 들어서 좀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샀고요. 그 뒤로도 좀 뭐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디렉션 반도체 세 배 이제 이제 인버스 상품 이제 ETF 상품 말고는 대부분 이제 이 서학개미들이 매수하는 상품들이 좀 얌전해졌습니다. 레버리지 상품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그 다섯 번째 순매수 상품 말고는 레버리지 상품도 좀 딱히 눈에 보이질 않고요. 일단 배당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이 채권 상품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에 성학개미가 총액 기준으로 순매수보다 순매도가 매수보다 매수 매도가 많아서 이번 달에 순매도로 전환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부분인데 그 성학개미들도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 슈압 같은 경우는 슈압 ETF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배당을 하고 100개 미국의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그런 ETF인데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3.4%,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던 걸 감안하면 그보다 높지는 않아서 사실 그렇게 재미는 없었을 텐데 최근까지는요. 이제 이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런 슈압 같은 배당주들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익을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배당 관련 상품들을 좀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빠진 그런 금융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KB금융과 하나금융인데요. 사실은 이 두 금융주가 상반기에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는 빠졌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배당률 밸류업 지수에 빠졌기 때문에 이 KB나 하나금융이 이 배당 관련된 더 정책을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두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해석도 좀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당 관련주들의 관심 많이 높아질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가장 뭐 핫한 업종을 따지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의 경기 부진 때문에 침체가 됐었던 계속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였던 철강이나 석유화학주가 되겠죠. 중국에서도 이런 종목들, 이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이 두 업종에 있는 국내 종목들이 좀 그동안에 부진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표를 먼저 보시면 KLX 철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계속 우하향이었죠. 이러다가 지난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나오고 난 이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치솟는 V자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코스피 1.8%, 코스닥 2.5% 오르는 동안에 KLX 철강지수가 5.2% 올랐으니까 두 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만큼 철강지수가 정말 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종목별로 보니까 현대제철이 지난 4거래일 동안 15%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동국제강도 7% 넘게 올랐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도 좀 많이 올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주 관련해서는 또 역시 부동산 경기를 같이 좀 함께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건축 착공 면적도 증가세로 좀 돌아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그런 어떤 부지를 이제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는 이 부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건물이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이제 봉형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건축용 봉형강.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도 철강주들한테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낳고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들, 호재들이고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이 긍정론과 신중론이 있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 정도 쏟아부어서 과연 정말 경기가 회복이 될 거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국내에서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주로 글로벌 IB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글로벌 IB에서 나온 그 근거들을 조금 더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기도 역시 국내에서 지금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좀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부동산 시장에 있던 모습도 좀 참고하시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아직 그렇게 크게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좀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철강주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하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이게 경제 재무상이죠. 이분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시바 시게루 분이 이제 총재가 됐습니다.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겨내고 총재 4전 5기로 성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의 경제 부분에 대한 관점이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의 성향이 기존의 기시다 총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밀었던 게 이시바 시계로 이제 이 새 자민당 총재이기도 하고 신임 총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BOJ도 그렇고 일본의 경제 정책도 그렇고 엔화 강세 정책 그다음에 일본의 재정 건전성 확 강화 정책 이런 쪽으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시바 신임 총재는 기시다 총리보다 더 일본의 재정건전성의 강화라든가 엔화 강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그동안 계속 보여왔던 그런 분이고요. 특히 BOJ가 마이너스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일본이 엔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시다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금융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본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시다 시게메루 총리 신임 이제 자민당 총재가 내부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경제 정책들을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진행했던 그 아베노믹스와 좀 상반되는 이런 경제 정책들을 과연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의 정책은 당분간 일단 기존의 어떤 기시다 총리의 정책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일단 이런 기본 개념, 즉 엔화가 강세로 가고 일본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